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살고 있는 26살 흠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흠냥이님, 과연 오늘 어떤 썰을 풀어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우리 흠냥이님,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19살 때 일어난 일인데요. 19살 3월 22일 날, 그 다음날이 생일이라서 이제 할머니 집에서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이 생일이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무덤덤하시거든요. 성격이 네, 어렸을 때는 잘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크다 보니까 좀 약간 무덤덤해지시고 좀 말도 별로 없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침밥을 같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네. 저 고등학교 들어가고부터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그러시니 좀 솔직히 당황했죠. 원래 그러시지 않으신 분인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그렇죠. 일단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같이 아침밥을 먹었죠. 근데 어른분들이 그러시는데 원래 이게 돌아가신 날이 얼마 안 남으면 안 하던 행동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말 있죠. 네, 근데 그날따라 할아버지가 안 하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죠? 일단은 저가 밥 먹을 때 반찬은 올려주신다던가. 밥을 떴을 때 숟가락으로? 네네. 아니면은 원래 할아버지가 식사하실 때 TV 보시는 걸 싫어하세요. 네, 저한테 리모컨을 주시면서 볼거 보라고. 그리고 잘 웃어주셨거든요. 그날따라? 그날따라. 네. 완전 전혀 다른 행동을 하셨네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했죠. 챙겨주시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챙겨받았는데, 어릴 때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야간 학교를 다녀요. 6시부터 10시까지 학교를 가는데,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제 10시에 이제 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2시간 뒤면은 제가 그 다음날이 생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근데 11시 한 59분, 정확히 시간도 기억나는데요. 와. 11시 59분에 엄마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 전화가. 네, 그래도, 아, 아들 생일이니까 전화가 왔나 보다. 이 생각하고 받았는데,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 호호. 거예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저 휴대폰을 한번 진짜 정신없이 떨어뜨렸어요. 애들 말을 안 듣고 일단은 도로까지 뛰어갔어요. 네네. 근데 뒤에선 애들이 당연히 그러겠죠. 뭐 생일빵 안 맞으려고 그러고 있겠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원래 택시 있는 도로였는데 그날따라 택시도 없고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막 계속 막 엄청 떨리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전화 한 통이 더 오는 거예요. 엄마랑 할머니랑 아빠는 장례식장 옆에 병원에 있으니까 네. 이게 부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생각 중이라고.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봐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같이 있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있으니까 그 옆에 바로 장례식장 있으니까 이제 본집에 들려서 동생을 데리고 먼저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집에 들려서 이제 장례식장 앞에서 내렸죠. 제가 일단 동생을 무시하고 일단 장례식장을 엄청 뛰어갔어요. 일단 제 눈으로 봐야 될것 같아서. 아,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에 키워졌거든요. 아유, 그럼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동생이 같이 가자는 말을 한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뛰어갔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장이 지하 1층이거든요. 네. 내려가려는데 계단 중간쯤에 액자에 고 땡땡땡이라고 써져 있는 게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아휴. 그거 보고 일단 밑에 내려갈 생각도 안 하고 엄청 울었어요.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 저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휴. 우는 거좀 그치고 일단 내려갔어요. 네. 근데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영정 사진이.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동생이랑 울고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저 말없이 막 안아주고 막 같이 울고 있는데 네. 이제 한 10분 정도 뒤에 그 상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 네네네. 나나나나 뭐 그런데. 네네. 네. 그쪽 분이 오시더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제 내일 아침부터
옷을 나눠드리고 이제 식을 올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상조분이 귀신을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조회사의 직원분께서요? 네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그냥 일단 듣고만 있었어요. 네네. 근데 되도록이면 지하 1층에 화장실이 있고 음?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1층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직원분이? 네네. 이게 실제로 여자 웃음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고 되도록이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근데 상조 직원이 그렇게 말하기가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상조 네. 직원분 나이대랑 성별이 어떻게 되던가요?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시고요. 네?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얘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죠. 그렇죠. 충격이 더 크니까. 네. 그래서 다 말씀하시고 이제 내일 아침 7시부터 진행을 하겠다라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단 처음에는 같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울고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집안 얘기하고 이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엄청 화나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웃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서. 네네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어린 네, 나이니까. 네. 근데 아빠가 제 표정을 보더니 그다 아는 듯이 와가지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울해 있으면 할아버지가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주변에 맴돈다고. 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장례식장에서 뭐 고스톱도 치고 막 웃고 막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웃고 떠들어야지 마음 편안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화나서 일단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요. 불을 켜고 변기 있는 쪽에 문을 잠그고 앉았어요. 그냥 앉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상조에서 하신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 순간에. 네. 근데 이미 들어왔고. 일단은 너무 이게 어이가 없어서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쾅 닫히면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화장실 문이? 네. 변기칸 있는데 이제 문을 잠글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일부러 밖에 문을 열어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메인 문이 있고, 안에 그 네. 변기칸에 각각 문이 있죠. 네. 변기칸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문이 쾅 닫히면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일단 숨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웃음소리가 들려서인지 아니면 그 얘기를 들어서 공포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약간 멘붕 상태였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일단은 뛰어나갔어요. 오. 그래서 지하로 내려오는데 엄청 저거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어휴, 바지에 그럼 실수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래서 가족들이 뭔 일이냐고 일단 다 모였어요. 네. 얘기를 다 해줬는데 이제 어른분들은 안 믿는다는 식으로 말을 듣더니 1층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저는 너무 무서워서 새벽에 되면은 이제 손님들이 없으니까 밥 먹는 데에서 이제 다 있잖아요. 이제 앉아 있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네. 일어나서 이제 엄마가 막 깨우더라고요. 상조분 오셔가지고 막 옷도 막다 입고 막 정신없게 있는데 빨리 정신 차리고 나서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네네네. 마지막에 향 위에다 물을 올리고 돌리는 식 같은 걸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의식이 있죠. 이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제 올라가서 이제 편하게 쉬시라는 뜻이고, 혼이. 네, 네.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뜻이래요. 그런 의미가 또 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뭔가 의미가 있긴 한것 네. 같아요. 큰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하는데 이제 마지막은 옆에서 평생 같이 있었던 할머니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데 저희 친할머니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더라고요. 할머니만. 네. 아휴. 다시 태어나셔도 할아버지와 결혼하시겠다, 뭐, 그런 네. 의미가 될수 있겠네요. 네, 좀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손님들 오시고 이제 첫째 날 엄청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쵸. 네, 이제 둘째 날이 돼서 이제 부조금함이라 그러죠? 이제 삼촌분이랑 교대에서 앉았어요. 네, 조이금 그함 있는데.
근데 너무 피곤해서 저가 잠이 들어버렸나 봐요. 이게 꿈인 건 알았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지금 꿈속의 내용입니까? 네.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저만 그 자리에 앞에 앉아있고, 이제 앞에 딱 정면 보면 바로 이제 손님들 볼수 있거든요. 꿈속에서 그러면 장례식장 그 장소였던 거죠? 네네. 볼수 있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아,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오셔가지고 다 위에 올라가서 인사드리러 갔구나. 이 생각하고 저는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나 보니까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하얀 소복. 네. 근데 일단은 원래 앞에 저가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조의금 내고 이렇게 들어가죠, 네. 보통은. 근데 그냥 제 할아버지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죠. 일단 그 무섭다는 생각보다 왜 하얀색을 입고 왔지라는 생각을 먼저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절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면 이제 친아들 쪽에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저 눈치 보다가 그냥 그 앞에 섰어요. 아, 그러니까 상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제 섰는데 저가 서자마자 바로 저를 마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자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절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기독교 분이신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절을 안 하니까.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반절이라고 하죠. 반절을 하는데 고개를 들려 하니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목소리죠? 약간 내가 보이냐는 식으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여? 내가 보여? 내가 보여? 내가 보여? 내가 보여? 그러더니 그 들어볼 법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죠? 어떤 웃음소리죠? 그 1층에서 들었던 웃음소리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 화장실. 네. 아, 약간 웃음소리가 어땠나요? 표현을 조금 해보자면. 엄청 웃긴데 그 웃음을 참는 듯한 그런 웃음, 끅끅대면서 웃는 소리요? 네, 얼추 그런 소리였는데 네. 너무 무서워서 일단 주저앉았어요. 오. 진짜 꿈에서도 땀을 흘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손을 뻗는 순간 이제 돌아가실 때 입으시는 옷이 수의라 그러시더라고요. 수의를 입은 저희 할아버지가 딱 막아주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덩치가 워낙 크세요. 나이가 드시면 마르시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좀 덩치가 있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상주하시는 분이 세 번째 날 수의를 입히시잖아요. 가족분들 다 보는 앞에서요. 네. 입으실 때애좀 먹었다 그러셨어요. 이게 덩치가 크시고 이게 무게도 있으시니까 원래 할아버지 분들 보시면 막 마르시고 이러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좀 덩치도 있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귀신이 이제 위로 올려다 보더니 막 쫓기는 듯이 도망을 치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보더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를 올려는 순간 이제 엄마가 깨웠어요. 이제 자다 일어났으니까 일단 멍 때렸겠죠. 멍하죠. 네. 그래서 막상 생각 잡고 이제 엄마한테 막 승질을 냈죠. 왜 깨웠냐고. 그랬더니, 왜 화를 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얼굴 보고 싶은데 엄마가 깨웠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화를 냈죠. 근데 엄마가 케이크를 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 많을 때못 챙겨주고 새벽에 아이고. 챙겨주려고. 네, 이게 원래 여기서는 키면 안 되는데 그냥 기분만 내라고. 아유, 그 근데 와중에 막상 진짜 저가 어머니 승질을 마음. 내니까 엄마가 막제 앞에서 막 엄마도 힘드니까 울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이 지났는데 이제 세 번째 날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아버지를 볼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막 앞에서 막뭐 몸도 닦으시고 막 수염도 막 입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40, 50분 정도 걸리는데 네. 이제 다 얘기 끝나고 마지막에 손한번 잡고 이제 나가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큰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했어요. 저 중간에 이제 저 먼저 팔을 먼저 이렇게 만졌거든요. 근데 엄청 차갑더라고요. 그쵸. 피기도 없고 손을 잡는데 이제 악수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응? 이게 악수를 하면 좀 약간 손에 악의 힘이라 그러죠? 그쵸, 그쵸.
그게 저는 느껴졌었어요. 뭐요? 그래서 저는 갸우뚱한 상태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이제 엄마가 어제 왜 일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화냈냐, 이렇게 엄마도 좀 섭섭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꿈에서 뭐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또 울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한테는 다 얘기 드렸어요. 꿈 꿈에서 내용을? 나온 얘기랑 네. 그리고 방금 들어갔을 때 악수한 듯한 기분 들었다고 오. 그러더니 할머니가 저막 안고 울더라고요. 왜 돌아가실 때까지 손주는 끝까지 챙기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자식한테 얻어먹는 걸 싫다고를 입에 달고 사세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나이 드셨어도 리어카에 오토바이 용접시켜가지고 그 세발 오토바이라 그러시죠? 네네. 그걸 타고 다니면서 고무를 주우셨는데 6시 이후로는 안 나가세요. 그 위험하기도 하고 오래 살려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엄청 고민을 하셨대요. 그 돌아가시던 날요? 네, 그러니까 고무를 모았으면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걸 고민을 막 하셨대요. 그러더니 이제 저녁밥을 먹고 이제 6시 조금 지나서 이제 갔다 와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할머니한테. 보통 때는 안 나가시는 분이신데, 6시 이후로? 네, 이제 어두워지면 안 나가시는데 꼭 나가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네? 네, 이제 할머니는 날도 어두운데 내일 하라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손주한테 사줄 게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 손주라고 안 하고 제 이름을 얘기했겠죠? 흠냥이? 네. 10분 만에 다녀올 거리를 이제 1시간, 2시간이 돼도 안 오시더라고요. 어우. 할머니가 혹시나 해서 전화라도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형사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2차선 도로에 이제 양옆은 논밭이었거든요. 그 모퉁이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 잔디밭에 그냥 편하게 누워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누운 것처럼요? 밑으로 굴러떨어진 게 아니라 네. 그냥 누우셨다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도 멀쩡했고요. 네, 오토바이도 그냥 모퉁이에 세워놓고 시동 걸린 채로 가만히 있었대요. 저희 아빠는 부검을 하길 바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원인을 모르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네. 버스에서 이제 내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아줌마가 발견하셔서 연락을 드린 거래요. 근데 그 아줌마 말로도 막 어디서 막 치여도 그런 게 아니라 오토바이 시동도 채 걸려 있었고 그냥 뭐 어디 뭐 찌그러진 데도 없었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부검을 안 했어요. 다 이제 3일째도 다 지내고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본집으로 왔죠. 3일장을 다 화장도 다, 지내고. 네, 다, 화장도 다 해드리고 다 왔는데, 이제 또 엄마가 또저 기분 안 좋아 보니까 그래도 생일은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돈을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데 저도 이제 놀고 싶으니까, 네, 철이 없다 그래야죠. 그래서 나가자마자 애들한테 전화를 다 걸었어요. 만나자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가려는 순간 뒤에서 잡더라고요. 누가요?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저는요. 네네. 그러더니 마지막에 꼭 이제 노란 불일 때막 달려가지고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차, 아슬아슬하게. 네, 그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칠 뻔했네요. 네. 근데 뒤에 보니까 좀 저희 할아버지랑 덩치는 안 비슷한데 이제 네. 이목구비라든지 입는 옷 스타일이 비슷하신 거예요. 뭐야? 저희 할아버지는 운전하실 때 안전모 쓰시고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 입으신 조끼 같은 거 입고 다니시거든요. 네, 그런 복장으로 있으신 거예요. 네? 옆에 공사 있었고 안전감시단 같으신 건가 봐요. 안전관리자 같이. 네,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쵸. 그러더니 진짜 너무 닮으셔서 그 앞에서 울어버렸어요. 제가 진짜 울어버렸어요. 근데 저 할아버지 사진이 그때 한 장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막 수건으로 그 목에 막 어른분들 막 공사 현장 보면 목에 수건 걸치고 다니시잖아요. 에 그걸로 막 닦으라고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끄끽대면서 제가 진짜 양해 구하고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흠냥이 님이
네. 할아버지랑 얼마나 닮았으면 그러겠어요? 오, 소름 네, 돋는데.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거절하셨죠. 이게 어디다 쓰일 줄 알고 막 이러면서. 오. 원래 이게 슬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이게 말씀을 드렸더니 막, 아, 귀찮으니까 운동 빨리 찍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비록 휴대폰은 망가졌어도 제가 거기 이제 부적처럼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서졌던. 네. 아,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저가 그럼 자취하는 방에 나중에 있어요. 혹시 사진 좀 받아볼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가 사진은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때 할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부셔졌던 네. 그 휴대폰을 아직도 부족처럼 들고 있다. 네, 저는, 그니까, 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저는 그 사진이 있으니까 그 그런 사진이 생각을 또 하면서 계속. 아직도 있어요? 그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아니라요. 저가 그냥 할아버지만 찍었어요. 그럼 그 할아버지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네.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네. 그래서 저가 저번에 목요일 날그 산무인님, 그 친구분이 운명이란 얘기로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운명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저도 이게 운명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그 흠냥이님한테 뭐줄게 있었다고 하셨죠? 네. 저를 통해서 할아버지께서 금냥이님께 드립니다. 자, 치킨 기프티콘을 제가 내일 낮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드시면서 또 네. 할아버지와의 옛 추억을 또 떠올리면서 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